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첫피뱅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점 첫피뱅이 이렇게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하면 망하겠지? 내가 하면 못생겨 보이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지껏 4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맨날 첫피뱅 사진 찾아보고 첫피뱅 영상 찾아보고 계속 첫피뱅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의 정보를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잘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피뱅 바로 잘라보러 가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머리를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기르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냥 항상 고데기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넘기고 다니다 보니까 벌써 요만큼이나 요 정도 길렀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이소 가위, 그리고 다이소 빗, 그리고 앞머리에 물을 묻혀주기 위해 분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앞머리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앞머리는 이 정도 잘라주도록 하고 옆머리도 조금만 빼볼게요. 네, 진짜 딱 이 정도. 여기 제가 아까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거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파는 분무기가 아니라 꽃단추 담겨있던 그 분무기를 제가 비우고 물을 채워와가지고 향기롭네요.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네, 이제 다 말려주고 왔어요. 결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눈썹 밑에 선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너무 바로 가면 무서우니까. 아, 진짜로 갑니다, 여러분. 어떡해. 망한 것 같아. 와, 많이 길렀다. 아, 일단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옆머리도 마저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길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바보 같아. 어떡해. 여기부터 어느 정도? 요 정도? 아, 여기 좀 더. 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괜히 잘랐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고데기를 안 했어요. 이쪽 머리 마저 잘라줄게요. 절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머리 길이가 조금 애매하죠? 어차피 자른 김에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자, 가위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고데기를 해줄게요. 이제 앞머리 자르고 고데기 하실 때에는 진짜 최대한 낮은 온도로 고데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머리가 길렀다가 짧아졌던 분이라면 그때 진짜 앞머리가 바사삭 타버리니까 그 점 주의해서 고데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120도로 해주겠습니다. 뒷머리도 풀어주고.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그래. 그쵸? 나쁘지 않죠, 여러분? 짠! 여러분, 제가 고데기까지 완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저는 첫 피뱅을 하면 제 얼굴이 진짜 대빵만하게 커 보이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앞머리 깠을 때보다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다들 어울린 것 같잖아요, 그쵸?
저는 나름 기분 전환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해서 오히려 속이 편한? 네, 속이 편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굿바이!